저번에 그 공동 입장문에 세 명의 그 당시에 피해자라고 지목됐던 그 후배들이 입장문을 냈었죠. 그 입장문을 냈던 한 후배와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인터뷰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일단 지금 제일 최근에 이사에 올라왔던 그 최동원 장 학교폭력 때문에 수상 뭐 받지 못한다 이런 내용 기사도 많이 봤고요. 기사를 보니까 너무 고등학교 때랑 안 맞는 기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 좀 아니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. 아, 저한테는 진짜 좋은 선배였어요. 왜냐면은 저한테 야구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고 사회적인 부분도 많이 알려주는 선배였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좋은 선배였습니다. 아, 그거는 절대 아니고요. 우진이 형 어머님이랑 우진이 형이랑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해주셨고, 저희는 괜찮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잘 마무리 됐었습니다. 사과를 하려고 저희 집 앞까지 왔던 거는 제가 그게 한 4년 전, 5년 전인데 아까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아, 4명 맞아요.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쓴 사람은 4명밖에 없었어요. 우진이 형 말고 다른 선배들도 가해자로 지목된 선배들도 있어가지고요. 다른 피해자들이 몇명더 있었습니다. 그거 말고는 우진이 형은 4명 맞습니다. 저는 일단 세트 그 손잡이로 정강이를 한 10대 정도 맞았었거든요. 제가 그때는 충분히 저도 잘못을 했었고, 지금 생각하면은 절대 학교폭력은 생각하지 않고 약간 장난으로 해놨다는 느낌으로 강하거든요. 지금 생각해도. 학교에서 워낙 조금이라도 맞은 거를 다 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썼던 거고, 만약에 여기까지 피해가 컸다라고 하면 전 절대 쓰지 않았을 겁니다. 아니요, 제 동기 중에 야구 그만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.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그만둔 친구들이 있지만, 그것 때문에 야구 그만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. 아니요, 그 정도로 그렇게 세게 안 했습니다. 그냥 장난식으로 배트 손잡이로 툭툭 친 거지, 강하게 그렇게 폭력은 하지 않았습니다. 네네, 맞습니다. 아니요, 그런 적한 번도 없습니다. 저는 학교에서만 한거 말고는 한 번도 그런 걸한 적이 없어요. 네, 맞습니다. 다 대학교 가셨고요. 따로 중징계 같은 건 없다고 들었습니다. 네, 그쵸. 우진이 형이 다 뒤집어 쓰신 거죠.